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설명드린 고프로 악세사리 반값에 구입하는 방법 영상 올려드린 적 있는데 그 제품들 한번 도착해가지고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입한 제품은 고프로 8 슬리브 제품이랑 리뷰를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고프로 백팩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구촌보통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빠른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슬리브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송은 금방 왔는데 사인을 받아서 배송을 해주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집에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만에 봤습니다. 대략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슬리브 그냥 구입하시면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비싼데 호주에서는 대략 24,000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50% 할인 받으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가 있죠. 전 색상 오렌지 색상으로 구입을 해봤습니다. 딸랑 설명서 같은 거 하나 들어있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끝입니다. 빼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과 다른 게 앞에 요 구멍이 생겼고 그리고 아래쪽도 뚫려 있습니다. 아래쪽 뚫려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씌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씌워져 있기 때문에 COT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빼서 그냥 넣어주면 되겠죠? 역시 딱 맞습니다. 딱 맞죠? 딱 맞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앞에도 뚫려 있어서 앞에 이것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뒤쪽도 이렇게 딱 모니터에 맞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도 액세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열 수 있으니까 아래쪽도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서 아래쪽이 뚫려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래쪽이 뚫려있지 않으면 요 쇼티 같은 거에 낄 때는 요걸 빼서 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지겠죠. 그런데 요 아래쪽으로 뚫려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부착이 되었고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색상이 생각보다 굉장히 이쁘네요. 그리고 버튼도 한번 눌러보면 버튼도 잘 표시가 되죠. 잘 표시가 되는 거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화면도 전혀 가리지 않게 이렇게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딱 맞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뻐졌어요. 이게 만약에 저렴한 제품으로 구입하면은 헐렁헐렁 거려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품으로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슬리브 같은 경우는 보호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워낙 작고 그렇기 때문에 주머니에 자주 넣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가방에 그냥 던져 놓는 경우도 있는데 스크래치 나더라고요. 스크래치 나기 때문에 슬리브 구입하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슬리브는 요 정도로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오늘의 메인은 바로 이겁니다. 가방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제가 어차피 요번 달에 한국에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가야 되는데 한국에 갈 때 노트북도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카메라라든지 워낙 가져갈 것이 많아서 고민을 하다가 구입한 제품 바로 이 제품으로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 가방 대박인 특징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팔걸이 부분에 고프로를 장착할 수 있는 요 마운트가 아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에 짝퉁 제품 구입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요것만 있으면 바로 끼워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끼워서 촬영하는 모습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굉장히 큰 편은 아니고 알차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런 식으로 착용을 할 수가 있는 가방이고 여기다가 이 부분에 탁 이렇게 고프로를 달 수가 있습니다. 달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 개 액세서리를 꼽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보이고 그 다음에 오랜 장시간 매면 편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푹신푹신한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 부분에 컴퓨터를 넣을 수 있는 그 뒤쪽 부분에 컴퓨터를 넣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이쪽 한 개
그 다음에 요 위쪽은 이렇게 찍찍이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찍찍이로 열어서 이쪽 부분에도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컴퓨터 15인치까지 들어간다고 하고, 이렇게 다 넣으면 굉장히 안전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이쪽 위쪽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앞쪽을 한번 보여드리면, 앞쪽에는 고프로 사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데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뭐 고리 같은 거 걸어가지고 뭐를 매달거나 할 수 있고, 옆쪽에는 물통 들어갈 수 있는, 물통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물통이 들어가거나 하는, 이렇게 늘어나는 공간이 양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 이 가방 같은 경우는 위쪽 부분이 있어요. 위쪽 부분을 이렇게 열어보면, 고프로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고프로를 넣을 수 있게 되는데, 고프로를 최대 5개까지 넣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완전 딱 맞게 되어 있어요. 고프로 이렇게 하나 저는 집어넣어 놨는데, 이렇게 하나씩 5개를 넣을 수 있고,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 넣을 수 있고, 지금 이 부분은 찍찍이로 되어 있어서 이게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는 거라서 다 떼버리고 다른 제품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쪽 부분에는 액세서리, 뭐 SD카드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 넣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쪽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작게 고프로 같은 것들 넣을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쪽이 메인인데 메인 쪽을 열어보면은 이 뒤쪽이 메인 쪽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여기 부분이 아까 그 위쪽을 열었던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그 내려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메인 부분, 이쪽에 뭐 드론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뭐 전자기기를 넣어서 할 때도 여기 이렇게 스트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흔들거리지 않게 되어 있고, 그리고 반대쪽 가방 여는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여기에도 수납 공간 두 개가 있고, 그럼 여기도 찍찍이로 되어 있어서 넣을 수 있는 굉장히 깊네요. 이쪽도 넣을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리고 요 앞에 부분에는 요런 게 들어 있습니다. 요런 게 들어 있는데, 요것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가방을 착용하고 이쪽 부분에 이렇게 걸어서 체스트 마운트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렇게 쭉 늘려서 걸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부분에 찰칵, 그리고 이쪽 부분에 찰칵 이렇게 거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도 이렇게 걸어서, 이쪽에 걸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용을, 이렇게 묶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요거 사용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부착하는 게 복잡해서 사용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지만, 혼자 착용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여기다 고프로도 달아봤습니다. 고프로도 달아봤으니까 이런 식으로 달고 다닐 수 있네요. 굉장히 웃긴데 여기 딱 달려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얼굴에 다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이렇게 달려서 되어 있고, 가방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굉장히 작은데, 한번 돌아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딱 위쪽에 달라붙어 있는 형태의 가방이네요.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줄을 늘려서. 근데 이렇게 내려버리면, 너무 내리면 이게 너무 올라갑니다. 이게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올려서 매야 되는 건지.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 안에 옷 2벌 정도 한번 넣어봤는데 뭐 잠바 2벌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네요. 충분히 들어가고, 위쪽은 다 비어 있으니까, 옆쪽도 이렇게 뭘 넣으니까 이렇게 좀 펴졌습니다. 평평해졌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뭐 물통도 넣을 수 있고, 아니면은 여기 삼각대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 연결해 가지고 여기서 찍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뒤쪽으로 해서도 찍을 수가 있고, 이 옆쪽에 보시면 이런 고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뭐 삼각대라든지 이런 것들 넣고 여기다가 이렇게 탁 껴서 잠글 수 있게 그런 장치도 옆에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고, 이쪽은 반짝반짝한 그런 재질로 되어 있고, 말씀드렸던 고프로가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처리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앞쪽도 안 보여드렸는데 앞쪽도 작은 수납 공간이 앞쪽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고프로라고 조그맣게 적혀져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위쪽에 스트랩, 그 다음에 지퍼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만든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품질은 굉장히 좋습니다. 약간 작은 것 빼고는, 제가 몸집이 워낙 큰 것도 있지만 가방이 굉장히 작네요. 요번에 한국 갔다 와서 아이들 줘야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여기 달고 있어서 찍을 수가 있어서 나중에 한번 한국에 갔을 때나 다른 곳 갔을 때 한번 찍어서 이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달고 나와봤는데 보시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촬영도 한번 해보면, 촬영 되는지 안 되는지 볼 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좀 불편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그냥 촬영을 하면 어느 정도 흔들리는지도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뛰어다닌다고 하면은 당연히 하이퍼 스무스 작동되면서 조금 잡아줄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떨릴지는 저도 테스트를 해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달려 있어서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돌아다니면 촬영이 될 것 같습니다. 얼굴 부분도 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삐뚤어지게 나올 것 같긴 한데 나중에 편집하면서 촬영이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은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네요. 오늘은 고프로에서 구입한 슬리브 그리고 백팩, C컵 백팩까지 한번 리뷰해봤습니다. 고프로 정품 액세서리 50%를 직구하는 방법, 이전에 만들어놓은 영상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꼭 50% 할인받아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몰라서 이 쇼티 정가 주고 구입을 했는데 굉장히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빠른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